우리 조선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꽹가리가 제일 먼저 가면서 악기가 따라오면서 그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어깨춤을 추고 줄다리기를 하고 연날리기를 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는 혼자 하는 문화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였는데, 바로 이 꽹가리를 없앰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고, 다섯 명 이상이 모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모여야 되는 그런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꽹가리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졌죠. 우리 가락을 다시 배우게 됐죠. 그리고 김덕수 씨라든가 이광수 씨라든가 이러한 국악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사물놀이가 다시 우리 문화 속으로 자리 잡은 지 여러분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태권도 경호학과 교수예요. 저는 제가 태권도 합기도를 수련을 하다가 이게 과연 우리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 장단을 알고 우리 몸짓을 알고 태견이라는 무술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김서방 한번 해볼까? 요걸 했단 말이죠. 이걸 해보니까 우리 문화는 어때요? 남을 죽이는 문화가 아니고 남을 살리는 문화더란 말이에요. 함께 어울리는 문화더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이제 배워야 하고 후손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에서 이걸 올바르게 정립시켜 놓지 못하면 곧바로 문화가 돈이 되고 문화가 전쟁인 시대가 돼서 우리 문화를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한류의 문화가 멀리 유럽까지 미국까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가게 돼서 이 꽹가리가 정말 세계적인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여러분들 우리가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행복하게 웃는 법, 우리식으로 웃는 법,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자, 박수를 치시는데 자진머리로 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단을 맞추면서 해서 흥과 신명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재미없으면 칵 죽어버려요. 재미있으면 아주 그냥 3박 4일을 잠도 안 자고 놀아. 자, 여러분 우리 아리랑 중에 저 우리 전라도에서 불리는 신명나는 진두아리랑 한번 저하고 불러보실까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좋다! 아따! 아따! 좋다! 좋다! 대단하죠? 잘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래 한나에 이 한 소절의 노래의 역사를 다 담아놨어. 아리랑과 쓰리랑은 누가 났냐? 아라리가 났다. 어떻게 났냐? 힘을 써가지고 아라리가 땅대 정확하잖아. 그러면 아리랑과 쓰리랑의 어머니는 누구요? 아라리. 아라리. 네, 그래요. 자, 우리 김용풍 우리 이사장님. 자,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잡고